오늘은 모두 잠든 밤은 아니고 애들만 잠든 밤이에요. 기철이는 배가 안 고프다고 위에 컴퓨터 게임하러 갔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고기도 여기는 목살이랑 삼겹살이 반반이야.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반반으로 했어요. 저런. 제가 이집 보쌈을 좋아하는 이유가, 아니 왜 족발집에서 시킨 보쌈은 약간 간장 들어간 까만색? 약간 좀 그런 색깔이잖아요. 그 족발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러나? 근데 여기는 족발집이 아니라 보쌈집이잖아. 그 보쌈 맛이 나요. 아, 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? 족발이랑 보쌈이랑 같이 하는 집 보면 그 특유의 족발 냄새가 있어. 족발 맛. 아, 이거 2인분인데 혼자 먹으니까 고기 2개씩 넣을 수 있어서 좋다. 된장국, 배추 된장국. 역시 보쌈 김치 너무 맛있어. 제가 이 집에서 먹고
좀 비싸도. 브랜드에서 시켜 먹는 이유가 있구나. 이걸 딱 느꼈죠. 확실히 달라, 그냥 동네에 있는. 너무 행복하다. 냄새가 위로 갈 텐데 안 내려오네. 먹고 싶을 텐데. 아, 혼자서 뭐 먹었나?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. 혼자서 뭘 먹었나? 새우젓, 새우젓, 새우젓. 너무 좋다. 그리고 너무 부드럽잖아. 응?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. 아, 진짜 맛있다.
어떡해. 많이 다 먹었네. 여러분, 생마늘을 먹으면 양치를 해도 그 냄새가 다안 사라지는 거 알아요? 나는 매일 먹고 양치하고 나면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? 근데 해도 뭔가 그 마늘의 그 쎄한 향 있잖아. 그게 그대로 남아있더라. 입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오네. 윗속에 남아있는 그 마늘 향이 나. 제가 옛날에 평택에 살때 장충 왕족발보쌈이라는 데가 있었어요. 장충 동 아니야. 거기서 보쌈을 먹은 게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. 근데 그 집이 막국수가 진짜 예술이었어. 색깔이 약간 이런 색이 아니라 까만색, 칙칙칙칙냉면. 아, 그런 건가? 그거를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보쌈집을 막 여기저기 시켜봐도 그 까만색 면을 주는 데가 없더라. 아, 원할머니 보쌈이 좀 까맣긴 하거든요. 근데 거기 소스가 그 맛이 아니야. 아, 그 집이 진짜 맛있었는데. 제가 당시에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평택에 진짜 맛집이 많아요. 거기는 뭘 시켜도 다 맛있어. 오늘 내가 거기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면 신랑 엄마, 시어머니 될 사람이 평택 사는 사람인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막 이랬어요. 얻어먹으려고. 시어머니한테 밥 해달라 그러려고. 어렸을 때. 집은 장사 잘 되고 있겠지? 갑자기 생각났다. 약간 여기가 거기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. 거긴 약간 고유한데 컸어요. 손바닥만 해. 거기는 되게 얇고 작잖아. 근데 이것도 기술이다. 어떻게 이렇게 얇게 썰었냐?
진짜 안 먹나? 다 먹어도 되나? 여러분,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남편이 회식을 하러 갔다가 음식 남은 걸 싸가지고 왔대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는 너무 고마울 것 같거든? 와, 회식 자리에서 먹다가 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싸주고 왔구나 이러고 너무 고마워할 것 같거든요? 그게 그냥 약간 남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나서 싸온 거잖아. 근데 이것도 의견이 갈리더라고. 저처럼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무슨 남은 음식을 싸오냐, 차라리 사오지, 약간 요런 글들도 있고. 이게 또 갈리더라고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참고로 우리 규철이랑도 얘기를 해봤거든요. 규철이도 내가 막 뭐 남겨주고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해. 했었어. 했었어. 지금은 안 싫어요. 지금 나 먹방하고 나면 방금 딱 끝나잖아? 그럼 딱 와가지고 남았어? 남겨야 되나? 같이 먹으면 되지. 응? 왜 사람 신경 쓰이게? 아니면 그냥 차라리 자든지. 잘 먹었습니다. 왕창 확.